네, 오늘은 세븐다이쇼트 결투장 1티어 12월 3주차 최신버전 만들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네, 결투장 티어 등급표 무빙TV의 무빙 저 직접 만들어봤고요. 우리 12월 3주차 연희, 클레어가 밸런스 패치를 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1티어 영웅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만능형부터 알아볼게요. 만능형 1티어 총 4명입니다 발데르, 스파이크, 포일린, 브릴린 전부 다 1티어고요. 하나씩 알아보면, 먼저 발데르는 전열에서 끌어옴, 기절 CC로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광역 딜, 피해 면역으로 탱킹까지 가능한 그런 영웅이고요. 장비는 치명 5세트나 치명 2세트에 스링 3세트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웅 스파이크는 결투장에서 거의 탱커인데요. 불사로 탱킹을 하고 광역 딜과 빈결 CC를 거는 그런 영웅이죠. 장비는 치명 5세트나 치명 2세트에 스증 3세트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포디나 아일리는 아군 전체에 공중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상대한테 파고들어서 감전 CC를 겁니다. 딜도 광역 딜로 넣죠. 장비는 스증 5세트나 스증 3세트에 치명 2세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웅 불멸 아일리는 마비로 상태 이상을 걸고요. 보호막과 부활로 유지력을 담당하는 그런 영웅입니다. 장비는 치명 5세트나 스증 3세트에 치명 2세트 혹은 뭐 남는 장비에 치명 세트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공격형 알아보죠. 만능형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1티어는 델론즈랑 밍, 1.5티어에 전설 플러스 세인 레이첼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델론즈는 아군 전체에 피해량 증가를 시켜주는 버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초반 첫 스킬이 모든 적군을 침묵을 걸어요. 물론 확률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좋아서 1티어이기도 하죠. 장비는 치명 5세트나 치명 2세트에 스링 3세트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전설 플러스 밍은 최근에 픽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유는 저지불가 상태로 돌진을 할 수 있거든요. 돌진 후에는 상대의 진영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광역 딜, 기절, 뭐 넘어짐 CC 이런 스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비는 치명 5세트나 치명 2세트에 스링 3세트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밍이 또 밸런스 패치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진다면 아마 1티어 이상 0티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레이첼은 아군 전체 연속 공격 확률 증가를 버프를 시켜주고요. 다수의 디버프 화상 CC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장비는 치명 2세트에 스증 3세트나 치명 5세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레이첼이 PVP에서 지금 티어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끌어오고 땡기고 CC 걸고 뭐 스킬 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 공격 확률로 여러가지 이득을 챙기기가 쉽지가 않죠. 다음 전설 플러스 세인은 기절 CC를 보유하고 있고 단일 딜에 특화된 그런 영웅이죠. 장비는 치명 5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세인 같은 경우 레이드 같은 보스 몹을 잡는데 약간 특화가 돼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투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1티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세 번째 사수형 보겠습니다. 1티어에 클레어, 연희, 고급 클레어, 네오델론즈를 넣어봤는데요. 먼저 전설 클레어, 끌어옴, 속박, 기절 이런 엄청난 CC기를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론 효과 해제를 할 수 있죠. 장비는 치명 5세트나 치명 2세트에 스증 3세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수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픽률이 1등입니다. 클레어가. 다음 영웅 연희는 광역 딜, 기절 CC, 반각 디버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장비는 치명 5세트가 가장 어울리죠. 연희 같은 경우 이번에 밸런스 패치로 엄청 상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부터 그랜드까지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아군 전방 영웅들이 버텨준다면 연희가 뒤에서 그냥 캐리하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 영웅 고구 클레어. 이 친구가 왜 1티어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방 확정 CC를 걸 수 있어요. 이로운 효과 해제를 가지고 있고 아군 전체의 치명타 확률을 또 증가를 시켜주죠. 장비는 스증 5세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 스킬 레벨이 5단위로 맞아떨어진다면 스증이 아니라 거기에 나머지는 치확을 올리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5레벨에 CC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스킬 레벨 10대 6.4초, 15대 7초이기 때문에 최대한 5단위로 떨어지게끔 스증을 맞추고 나머지는 치확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앞줄에 발데르, 네오델론즈 이런 것들을 카운터 칠 수 있거든요. 클레어. 그래서 지금 1티어죠. 마지막 1티어 영웅 네오델론즈입니다. 끌어옴 CC를 가지고 있고요. 평타부터 모든 스킬에 광역 딜을 넣는 게 특징이죠. 장비는 스증 5세트나 치역 5세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오델론즈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죠? 최근에는 좀 카운터가 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생존이 힘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위 티어나 티어 상승에는 네오델론즈만한 영웅이 없습니다. 네오델론즈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이 밖에도 이러한 1티어 영웅들로 제가 추천하는 덱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순서대로 후열, 중열, 전열이거든요. 먼저 사수덱입니다. 전열의 고급 클레어를 이용해서 상대 영웅에게 CC를 걸고요. 그리고 포일린으로 진입을 해서 다시 한번 CC, 클레어 연희로 딜을 넣는 그런 사수덱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발데르나 네오델론즈를 카운터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덱입니다. 다음 덱은 당기기, 모으기 덱인데요. 사수덱이 유행하기 전까지 굉장히 좋았던 1티어 덱이었죠. 전열에 발데르나 네오델론즈, 중열에는 스파이크나 포일린, 후열에는 브릴린을 넣는 그런 조합이었는데 최근에 사수덱한테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나 발데르나 네오델론즈가 카운터를 당하면서 좀 쉽게 패배하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아지고 있긴 하죠. 그래도 카운터 덱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좋은 그런 덱입니다. 다음 덱은 돌진 덱입니다. 전설 플러스 밍으로 진입을 하고 포일린 스파이크도 같이 진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후열에는 브릴린으로 유지력, 약간 이런 덱인데 CC가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고 중반부, 후반부에 스파이크랑 브릴린으로 역전을 하는 그런 그림도 많이 나오는 덱이죠. 그래서 결투장을 짤 때 조합으로는 후열에는 사수나 유지력을 담당하는 영웅을 넣는 게 가장 좋고요. 중열에는 돌진, 뭐 CC, 유지력 이런 영웅들을 넣어주시고 전방에는 당기기나 뭐 CC를 걸거나 돌진하는 이런 조합을 넣는 게 최근에 추천드리는 조합이죠. 네, 오늘은 결투장 1티어 영웅들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안녕!